그림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자의 약점을 알지라도 하는지 곰은 공중기로 달려들며 사자의 힘을 빼놓습니다. 맞으면서도 달려드는 것이 또한 곰입니다. 사자를 끌어안고 무너지끼려고 계속 달려드나 사자의 앞발치기에 걸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마 다른 짐승이라면 사자의 드센 앞발에 맞아 싸움이 끝장난지도 오래했을 것입니다. 억센 힘과 토지를 미천으로 싸우던 곰은 기어이 사자의 방어진을 뚫고 주둥이를 물었습니다. 곰이 어찌나 세게 물어뜯었는지 사자의 잇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싸움 장면들을 통하여 곰이 결코 굶둔 짐승이 아닌 곰의 힘과 토지력 앞에 별로 달 짐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곰이 사자의 요령 있는 타